네, IFM 91.3MHz 선생님 공동체 라디오, 주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구청 얘기했고, 구여 얘기했고, 이제 총선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 날로 후보 등록이 끝났습니다. 네. 저희는 선거구가 3개가 있습니다. 왜 3개가 있냐면, 선거가 세 개죠. 선거가 3개. 서대문 갑, 서대문 을, 그리고 구의원 연희동, 나선거구. 나 선거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거가 3개가 있는데, 거기 뭐 사시는 분들이 선거를 하면 되는 거라서. 자, 후보들 좀 이야기를 할까요? 네. 그래도 뭐, 갑부터 할까요? 어디부터 할까요? 처음에 후보들이 되게 막 많았었는데, 그죠. 이제 예비 후보 되게 많았죠. 최종 이제 끝나고 나니까, 갑은 3명, 을글 2명, 2명, 연희동은 2명. 2명,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 다 그러니까는 뭔가 이렇게 언론에서는 제3지대나 제3당의 힘을 못 쓰는 게 이걸로서 드러나는 거 아니냐. 혹은 이제 뭐, 위성정당을 비롯한 비례 전문정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쪽만 좀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정당들이 많이 이제 그 세력이 위축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당의 지위를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죠. 이 세력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3자 구도 이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새롭게 이제 3지대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이 예전에 뭐 국민의당도 있었고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뭐 이랬잖아요. 바른정당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분들이 3지대를 하려면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3지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미미하죠. 아니, 3지대를 끝까지 해야지 선거 때마다 갑자기 3지대가 반짝하고 그러니까 나오니까. 선거 때만 나오지. 그러니까 이런 3자 구도를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3자 구도가 굉장히 정치에서 우리 삼국지 같은 애도 나오지만은. 하지만 결국 실패했던. 근데 이게 3자 구도가 돼야지 서로가 견제도 하면서 뭔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근데 3자가 제대로 다리 하나가 서지 않으면 어떻게 서치 서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저는 3지대 있지 않지만, 3지대를 하시겠다고 의지 갖고 나가신 분은 그 깃발을 정말 죄송하지만 추우나 더우나 잘 부여잡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서 나가셨다면은 하실 필요는 있다 네. 보여집니다.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뭐 생각보다 아까 우리가 뭐야 얘기를 조금 논쟁을 하는 바람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자, 갑부터 가면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한 명씩 후보가 났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김동화, 국민의힘은 이용호, 개혁신당은 이경선. 한 명. 네. 김동화 후보 1987년생 30대. 30대. 그리고 이용호 후보 60년생 네. 네, 60대. 그리고 이경선 후보 68년생 50대. 네. 30대, 50대, 60대.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직업은 김동화 후보 변호사. 김용호 후보 국회의원. 이용호. 아, 이용호. 아,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런 이제 이용호. 다시 한 번, 네. 죄송합니다. 이용호 후보 국회의원. 그리고 이경선 후보 정당인입니다. 그리고 학력. 김동화 후보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그리고 이용호 후보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졸업. 이경선 후보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석사입니다. 여기 돼 있고요. 재산. 관심 많죠? 김동화 후보 18억 3천만 원. 이용호 후보 18억 1천만 원. 이경선 후보 8억. 이렇게 돼 있네요. 군대 문제 다 군복무 마쳤고, 해당 없음인 네. 거고, 뭐 체납액 뭐 등등도 없고 체납액은 모든 후보가 다 없더라고요. 정과도 모든 후보가 없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서대문에 지금 나온 지금 7명의 후보, 서대문 갑을에 연희동까지 다 해서 어쨌든 클린 뭐 서대문이요? 클린 서대문. 전과 기록은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민주화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이제 전과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보통, 그렇죠. 보통 음주죠. 음주가 많고 어떨 땐뭐 사기. 변호사법 위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살다 보면 폭행도 있을 수도 있고 그치. 뭐 이런 등등도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다들 클린하게 좀 사셔가지고 네, 그래서 갑은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을로 넘어가면 두 명입니다. 민주당의 김용호 후보, 국민의힘의 박진 후보. 네. 두 분이고, 김용호 후보 67년생, 50세,
박진 후보 56년생 67세. 50대와 60대가. 네, 50세가 아니고 50대. 50대와 60대. 네. 예, 그리고 직업은 두 분 다 국회의원. 네, 지금 분은, 현직 국회의원. 그렇죠. 한 명은 재선, 한 명은 사선. 근데 둘 다 국회의원이지만 한 분은 여기 지역 국회의원이고 한 분은 강남 국회의원인데 지역 여기 나오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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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학력. 김용호 후보는 북경대학교 국제학부 졸업 국제학 학사였고요. 두 분 다 외국에서 학교 나왔네. 박진 후보는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 정치학 박사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박진 서울대학교죠? 네, 서울대학교 네. 출신이신 네. 거고. 아니 뭐 최종 학력이니까. 네, 아니 뭐. 그 김용호 의원도 최종 학력은 이건 아니에요. 모르시죠? 서강대 이제 대학원도 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학력은 네. 이렇게 이제 최종을 꼭 안 써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어쨌든 재산 신고에 김용호 후보, 아 김용호 후보 맞죠? 아 자꾸 팀 2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머리 남았잖아. 아니 본인이 잘못 말했으니까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김용호 후보 11억 3,800만 원. 그리고 박진 후보 1등입니다. 28억 5,100만 원. 두 분 다 군복무는 마쳤고 네. 세금 납부는 뭐 예, 체납액 5년 동안 없고 네. 체납도 없고 전과 유무도 없고 네. 입 후보 횟수만 김용호 후보 5번. 박진 후보 4번. 아, 이거는, 박진 후보는 나오는 족족 다 이긴 겁니다. 4선, 4번 나와서 4번, 4선 국회의원이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이분이 이력이 16, 17, 18, 그 다음에 19, 20을 건너뛰고 21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입 후보 횟수 보니까, 4회? 왜 4회지? 했는데, 이건 더 알아봐야겠지만, 19, 20에서는. 컷오프나 뭐. 당내에서 이제 컷오프나 네. 불출마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다시 갑쪽으로 한 번만 더 놀라서 입후 횟수를 설명 안 드렸는데 김동화 후보는 없고요. 이용호 후보는 4번. 그중에서 재선까지 했으니까 그렇고 이영선 후보는 3번. 이 3번은 다 구의원 3번. 네, 3번. 당선. 이분도 구의원만 3번 해가지고 다 당선됐었네요. 오, 100%. 전 입후보 횟수 나오면 당선 한 번밖에 안 되는데. 2013년, 2014년, 18년, 22년 이렇게 나왔는데 네 번 출마해서 한 번밖에 안 됐는데. 예, 타율로 따지면 이하 높으니까 나쁘지 않아. 그냥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뭐 제가 포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나쁘지 않아. 네. 자, 구의원 연희동 그러니까 서대문구 나선거구고요. 선거구 동네로 따지면 연희동 하나인 겁니다. 네, 근데 연희동이 엄청 커요. 엄청 크다고 합니다. 네. 두 명이 나왔고요. 더불어민주당 김규진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은 목연중 후보 두 분 다 여성입니다. 네, 목연중 예. 후보. 네. 예. 그리고 김규진 후보는 88년생, 30대. 그리고 목연중 후보는 66년생, 60대, 50대. 죄송합니다, 50대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김규진 후보 시민활동가. 그리고 목연중 후보는 무직. 보통 정당인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 좀 보통 제가 볼 때 이거 좀 정리가 관리가 좀 잘 되냐 안 되냐 그 좀 판단의 가치 중에 하나가 직업 뭘로 썼냐거든요. 너무 깨알같이 무직이라 써버리시면 무직 주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 굳이 네. 네, 그렇습니다. 학력 김규진 후보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그리고 목연중 후보는 충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네. 재산은 김규진 후보 6억 1,300만 원, 목연중 후보 20억 2천만 원. 이분이 2위입니다. 7명의 후보 중에. 그러시네요. 네. 이분은 이제 은행에서 좀 오래 근무하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은행 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 지금 재테크라 그런 거에 조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분 다 여성이다 보니 여성입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병역 군대는 안 갔다 오셨고 해당 사항이 없고요. 네. 체납도 없고 5년간 체납액도 없고 그다음에 전과도 없고 입부부의 수도 없습니다. 네. 야, 이렇게 7명. 네, 이제 다른 그 국회의원 후보들의 경력은 네. 대부분 다 이제 정당 활동과 관련된 것도 많고 그렇죠. 네, 대부분 다 국회의원 네. 혹은 전 구의원 뭐 이런 거다 네. 보니까 그러는데 이번에 구의회 출마한 후보 두 분의 경력을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규진 후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선관위 내는 경력이 두 가지인데 두 개 이상을 못하게 하죠. 네, 대표 초과하지 못하게 하죠. 대표 경력 두 개를 이렇게 네. 내는 거고 이 상태로 선거 공보물에 이렇게 딱 나오는데 네. 김규진 후보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청년특별위원회 위원.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아마였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전 사단법인 꿈지랑 네트워크 대표.
네. 네. 비영리법인 대표였고, 그리고 이걸로 해가지고 시민활동가라고 하는 걸 네. 얘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목연종 후보는 전 KB국민은행 대출실행센터장. 예. 네. 대출실행, 아, 씨. 네. 좋은 직업이었네요. 네. 그 다음에, 20대. 전 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본부 금융개선대책위원장. 오. 네. 아직 모르겠지만 되게. 근데 이거는 이제 중앙인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써진 걸로는 그런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분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위원이었고, 그렇죠. 한 분은 지금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선거 때 네. 선본 이런 이제 뭐 선본에서 네. 활동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선본 어떻게 될까요? 빨리 지나가기만 바랄 뿐입니다, 사실. 지금 약간 오늘자 아침에 슬로우 뉴스라고. 네네네. 네.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받아보는, 정리를 잘 예, 해주는 이렇게 그 이슈들을 예, 뉴스나 이런 것도 정리해주는 봤는데 약간 조중동에서는 이미 약간 소위 말하는 전문 용어 게임 전문 용어로 지지를 치고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한참 동안 공천 과정에서 양 당이 이제 공이 좀 시끄러웠지만 언론들은 네. 이제 한쪽만 시끄러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은 어쨌든 언론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부각됐던 민주당의 이제 공천 잡음이 네. 언론에서 더 많이 이제 부각이 된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좀 이제 당 지지율이 좀 변동이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눈에 안 보이던 그러니까. 뭐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토론을 하더라도 그렇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호주대사를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당의 공천이 마무리되고, 그쵸. 정비하는 과정에서 이게 묘하게 겹치면서, 그러니까. 안 보이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화면에 확 나서버린 거죠. 황상무 수석의 이야기, 그렇죠. 그다음에 이종섭 대사,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대파까지. 그러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인식을 하고 있거나 혹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주기한 민생특보 임명. 뭐 그건 제부터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 때문에 네. 사실은 그 비례에 끼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러는 과정에서 2차 뭐 이제 유난 갈등도 나왔던 거고. 근데 이런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갑자기 아 맞아 이 선거가 야권에서는 그치.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였지 네. 이게 된 거고 네. 여권에서는 소위 말하는 국회 다수 점하고 있는. 뭐 야당 심판 선거다. 민주당 심판 선거, 뭐 이렇게 심판 선거, 뭐 이렇게 쭉 가고 있었는데 만들고 싶었는데 네. 대통령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사람들이 아 맞아 이 선거가 이런 거지로 인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뭐 60%를 넘을 건가 말 건가 투표율이 그게 많이 이제 뭐 좌우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올 만큼 다 나왔고 뭐 반영될 건 다 반영됐는데 예를 들면 스윙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인 거죠. 스윙보터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권 심판론에 따라서 투표장에 정권 심판론을 하기 위해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아 그냥 민주당도 싫고 그냥 국민도 싫어 그래서 그냥 나 집에 있을래 그거 안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변수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이 조금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뭐 아니면 이렇게 될 것이냐인 건데 뭐 지금까지 예. 스윙보터라고 하는 거는 선거 때마다 난 이 당이 괜찮은 것 같아 했고 이 당이 찍고. 네. 나는 뭐 혹은 A 당이 그랬다 하면 A 당 찍어주고 B 당이 괜찮은 것 같으면 B 당 찍어준 사람들이 스윙 보통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전적 의미.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얼마큼 지금 이제 투표에 나오실 건가 또 네. 중요하고 사실 저는 이제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민주당 혹은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과 네. 국민의힘 여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아 이번 선거는 어떤 선거니까 혹은 네. 뭐 우리 정부를 지켜야지 혹은 이 정부를 심판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도 이게 약간 스윙보터라는 게 저는 이렇게 사전적 의미는 아까 말했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투표하는 거라면 제가 보기에 스윙보터라고 하는 건 좀 더 넓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느냐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 이 균일하지 않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소프트한 지지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열분 지지자들. 그러니까 열성 지지자들이 아니라 이렇게 소프트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금세 빠지거든요. 근데 투표장에 잘 오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대선 때처럼
확 모이자 이럴 때는 모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렇죠. 아, 화나 그럼 안 나가버리는 사람들 약간 이 사람들까지 저는 약간 스윙부터에 들어가지 않나라는 그렇죠, 게 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그랬을 때 과연 이제 이 분위기가 정권 심판론이 많이 된다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많이 나가고 여기서는 이제 안 나갈 테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뭐 정권을 지지해 주시다 뭐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지면 아무것도 못 해보고 끝난다. 그게 선거는 그게 이번 선거는 명확하게 말한 그건 거예요. 뭐 존칭 빼고 호칭 빼고 말합니다. 윤석열을 지키자 선거냐, 윤석열을 심판하자 선거냐, 이 두 가지가 어떤 거에 국민의 마음을 흔드느냐. 저는 이 선거라고 봐요. 그 전까지는 조금 그냥 앵간하면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심판이냐 아니면 윤석열 심판이냐 이 구도였는데 그리고 언론은 갑자기. 이 선거를 차기 대권인 이재명 대 한동훈의 대결로 만들고 싶어 했죠. 만들고 싶어 했죠.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윤석열 현 대통령이 부각되다 보니까 당연히 현 정부가 부각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 하실 건지 윤석열 이 정부를 심판하자 하실 건지는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거고. 그러니까 그냥 마무리로 그러면은 저기 어떠실 것 같아요? 소장님 가봐고 그럼.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가 하나 있어요. 국민의힘 이제 핵심 관계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게 서울 판세를 물어봤어요. 각 당이 보고 있는 뭐 여의도연구원이나 민주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해가지고 뭐 여론조사나 각 그 언론사에서 나온 여론조사 있거든요. 그래서 판세 분석을 했을 때 지금 서대문 을은 확실하게 민주당 우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서대문 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우세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뭐 박빙 정도로 박빙 열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게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걸로 박빙 정도로 그래요?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거기 따라서 가면은 뭐 구의원 지금 이 선거구도에 지는 뭐 박빙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있다고 봐요. 이제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지금은 많이 핸드폰으로 하니까 많이 좀 이제 개선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뭐 샤이 진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요즘 이런 말도 잘 안 쓰니까. 근데 여론조사 자체에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야권 지지층이 잘 응답을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성향들이 이제 쭉 있어왔고 예전에는 아예 집전화번호로 하니까 그치. 그게 더 안 됐던 거고 그치. 핸드폰을 하더라도 그게 좀 많이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론조사보다는 좀 더 달리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선거 전문가 민주당한테 배팅한다. 배팅한다. 모든 선거 전문가들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뭐야?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을 하면 여당의 지지율이 나온 아니 그 우선수가 뭐 나온다. 아, 그렇게 얘기하죠.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골격은 정권 심판이 아니냐이지만 여기에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뭐 어떤 개혁신당? 조국 혁신당. 아, 개혁신당이 아니죠. 조국 혁신당이죠. 조국 혁신당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어서 민주당 공천이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북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 이제 민주당 진짜 공천하는 거 보고 나가기 싫어할 수 있어요. 너무 싫어. 근데 이 부분들이 원래 이제 강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 지지세가 높았던 세죠, 데잖아요. 세. 근데 이분들이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없었다면은 민주당 이래갖고 안 나올 수 있지만 정권 심판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조국 혁신당이라도 찍으려고 나오시는 오히려 이제 거죠. 그래서 이제 비례 지지율이 역전됐어요. 많은 그 역전된 그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특히 지역으로 가서 뭐 약간 야당세가 강한데일수록 아예 역전된 경우도 특히 뭐 화성 동탄 같은 경우 동탄을 이런데 쪽으로 보면은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막 이런 거라서. 어쨌든 뭐 민주당 전체 뭐 이재명 대표 제 개인으로서 좋을지는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나 이런 야권의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은 조국 혁신당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고 있는 게 뭐 근데 조국 혁신당이 정권 심판을 하려는 야권의 이제 투표층들을 자극해서 투표를 하게 만드는 하게 만들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서대문 갑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내에서도 조금 이제 온화하고 안정적인 스타일의 분들로 서대문 갑으로 보낸 거는 맞아요. 다만 이제 이분들이 개인기를 가지고 돌파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로 보이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서울이나 서대문에 좀 그 이슈를 흔들만한 거리들을 제공을 못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부가 갖고 있는 선거는 의대 관련된 이 원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선거 들어가기 전에 그 고민을 했었잖아요. 어? 경희, 뭐야, 무슨 선입니까? 저기, 서부선, 네. 경전철 정도는 서울시에서 발표하지 않겠어라고 했는데 결국은 발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거의 뭐, 서대문과 관련된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 이슈를 주지 못했다라는 거는 뭐 맞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 편입 같은 경우에 네. 할 때만 해도 어 얘들이 카드를 몇 개 갖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권에서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 그 카드도 별로 이렇게 좋은 카드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의료진들이 확충되기를 바라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카드인지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늘어지면서 약간 늘어지면서 그렇죠. 아, 이게 좀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좀 특별 방송을 몇 개 조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계속해서 섭외를 하고 있어요, 후보들을 위해. 그래서 섭외가 되는 대로 그 후보들은 특별 방송으로 이제 라디오 편성을 하거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내보내거나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됐으면 모든 후보들을 출연하지 못했던 분들 예, 다 출연시키고 싶다 이런 욕망 가지고 있다. 그리고 됐으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노래는 그냥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곧 편지 받으실 겁니다. 후보들한테 편지 받으실 텐데요. 꼭 자, 봐주십시오. 네, 꼭 읽어주시고 어떤 후보가 좋은지 꼭 읽어보시면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방송이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는 그런 편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차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